이렇게 살살 눌러서 올리거나 파운데이션이 조금 묻혀져 있으면 조금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퍼프로 발라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 블러셔 바르는 방법 그리고 제형별로 어떻게 바르는지 오리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꼭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요. 약간 탁탁탁 털어준 다음에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푹푹푹 올리다 보면은 파우더를 많이 안 바르면 붓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시는 거. 제가 영상에 주로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꾹꾹 누르는 느낌으로 많이 발랐죠? 자, 파우더를 자체 위에다 살짝 올리는 느낌을 준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크리니크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크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브러쉬 도구를 잘 쓰셔야 됩니다. 도구를 잘 써서 이렇게 바르면 제형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또 바로 바르시면 또 얼굴이 너무 묵직하게 올라가니까 그때도 이렇게 살살 눌러서 올리거나 베이크드 타입을 살짝 이렇게 쓸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에 나는 좀 윤기나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바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꾹 누르기보다는 살짝 이게 손에 힘을 빼고 눌러주시고요. 파우더를 많이 안 바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드 타입 그리고 베이크드 타입에 따라서 브러쉬를 다르게 쓰시는 게 볼터치를 바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파우더 타입도 있지만 이렇게 리퀴드 타입과 그리고 이런 타입 있잖아요. 요거 바르는 것도 블러셔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리퀴드 타입은 이게 많이 흔들지는 않아도 되는데 좀 약간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콕콕 찍습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주요 부위를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조금 묻혀져 있으면 조금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손으로 토도도독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끝! 프레쉬 멜론은 정말 제 돈 주고 다 사거든요. 이것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퍼프로 발라도 됩니다. 좀 진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쿠션이라던가 이런 쿠션 퍼프를 이용해서요, 만약에 쿠션을 살짝 발라요. 여기 끝에다 살짝 발라서 이 부분에 가 쪽에서부터 안으로 살짝씩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끝! 오, 되게 쉽죠. 그래서 블러셔 바를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 리퀴드 타입 솔직히 손으로 이렇게 해도 밀착착 되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크림 타입은 부담스러웠다면 그냥 이제 파운데이션 바르고 바른 다음에 쿠션을 살짝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파우더를 먼저 하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블러셔를 먼저 바르고 파우더를 그냥 모공 이런 데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형별로 다르게 하는 것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파우더 타입은 파우더를 하고 나서 바르는 게 뭉침 없이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건성 피부라면 파우더를 바르기 때문에 꾹꾹 눌러 바르는 게 더 좋고요. 크림 타입이라던가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바르셔도 좋지만 그 도구들을 조금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블러셔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리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니까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